고속인도 사람이다. 올마이티 TV. 자, 29 임신생들은 내년에 괜찮아요. 9살하고 관계없이 운이 열려서 새로 시작하는 단계. 그렇지만 사업은 아니고, 사업을 한다 해도 그렇게 크게만 아니면 자기가 시작하는 게 아니라 사업을 하는 친구가 있는데 동업은 아니고 종업원으로 들어가면 더 좋고, 형제지간이라도 같이 돈을 투자하지 않고 하나는 사장으로 하나는 동생으로 들어가면 더 좋습니다. 내년에는 원숭이들이 별반적으로 괜찮아요. 왜냐하면 이 사람과 41살, 이 사람들도 다 제주로 먹고 살아야 되는 사람이에요. 괜찮습니다. 29살 임신생들이 내년에 보편적으로 좀 부드럽게 넘어가는 수구. 왜냐면 9부터 운이 들어오면서 30, 29, 30, 31까지들 3년은 괜찮은 걸로 제 눈에는 비춰집니다. 41살 경신생들도 마찬가지예요. 3년 동안 되게 힘들었어요. 근데 올해는 좀 경자년은 해가 바뀌면 좀 괜찮으려나? 괜찮습니다. 이분들은 상반기부터 좋은 기운이 있는데 하반기에는 너무 경공망동하면 폐가망신이다라는 소리가 들어가네요. 자, 53살 무신생 옳습니다. 자, 무신생. 무신생들은 열심히 일을 너무 많이 해서 허리가 좀 많이 안 좋으니까 그건 좀 조심들 좀 많이 하시고, 무신생들이 이 사업을 갖고 있어라면 집하고는 아닙니다. 뭐 땅, 문서 이거는 말고 다른 사업을 하신다면 하셔도 돼요. 크게 벌리지만 않는다면. 왜냐하면 내년에 진짜 경기가 침체하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을 거예요. 지금 65세의 병신생들은 좀 올해는 지금 보편적으로 원숭이띠들이 내년에 다 괜찮은 편이에요. 그런데 이제 병신생들이 내년에는 사고수들이 많아요. 교통사고수들만 많이 조심들 하고, 또 사람하고 부딪혀서 돈 물어주는 일들이 좀 몇 분들 좀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. 요거는 제주도를 향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. 예, 육지 빼고 여기 이제 사고수로 부딪혀서 이제 그런 거는 좀 많이 조심 좀 해주셨으면.